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실방 10회차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요, 이렇게 미소도자 갤러리 갖고 이렇게 한상 차림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여기 노화 공방분도 있죠. 네, 이 아이들은 미소도자 갤러리 분은요, 그 선생님 작품으로는 이렇게 누드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또 누드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야시시하죠? 야합니다. 야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뻐요. 가격 좀 합니다. 가격 좀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노화공방 거죠? 요런 아이들은 노화공방 겁니다. 요렇게. 요 아이 해서 오늘도 또 요모조모, 요모조모 두루두루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좋으신 거 있으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는요, 요 아이는 요겁니다. 요 아이는 예화라는 곳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노란 색깔, 겨자 색깔이나 노란 색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예쁘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니까 13.5 이렇게 나옵니다. 내경 12 나오죠? 높이는 11.5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가격 대비 사이즈 정말 괜찮아요. 사이즈 좋죠. 가격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 이 색깔이죠. 이 아이는 분홍 색깔, 꽃분홍. 이 아이는 꽃분홍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요, 하늘 색깔인데요. 하늘 색깔에다가 하얀 꽃이 있으니까 정말 예뻐요. 이 아이는 하얀 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컬러는 분홍 색깔이에요. 분홍 색깔인데, 연한 분홍 색깔인데, 이렇게 예쁘죠? 사이즈는 모두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바디 색깔과 바디 색깔의 꽃바구니의 꽃이 이렇게 살짝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2만 원이죠? 자, 4개를 하시면 8만 원이에요. 자, 4개를 다 가시면, 이 아이 6천 원짜리입니다. 6천 원짜리 트윈분, 여기다 2개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 8 나옵니다. 높이는 8.5 나오는데요. 유아이 6,000원, 12,000원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8만원에 유아이 2개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아, 요번 아이는요, 아라톡입니다. 유아이 아라톡이는요, 제가 유아이를 몇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아이 가격은 3만원짜리인데요. 가벼워요. 예쁩니다. 뭘 식재를 해도 다 소화를 할수 있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죠. 보시니까 19 나옵니다. 안쪽 내경을 재어드리면, 이 아이 안쪽 내경은요, 15 나오죠. 바깥쪽 내경은 16 나옵니다. 높이 15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요, 요 위에다가 주름을 잡았죠. 이렇게 커튼처럼 주름을 잡아놓은 그런 아이고요. 다리는 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 요렇게. 요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식재를 해놓으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컬러감이 요랬어요. 야생화도 좋고 간엽도 좋고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육이 창 아이들, 군생 아이들 심어도 굉장히 멋지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3만 원이고요. 요렇게 두개 하시면 6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6만 원인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 아이 2개 따라갈 겁니다. 이 아이도 트윈분이에요. 여주분입니다. 이 아이도 수입 아니고 여주분인데 6,000원짜리예요. 이렇게 두개 여기다가 넣어드리면서 6만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아이도요, 아라톡입니다. 요 아이 아라톡이는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굽으로 이렇게 돼서 나왔고요. 위에 모양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바이솔 심어도 좋겠고, 뭘 심어서 작품 만들기 딱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문의를 다 주셨죠. 어느 쪽을 앞으로 놔도 다 앞이가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좋아요. 20, 34 나옵니다. 내경. 내경은 31 나오죠. 여기 내경은, 23 나오고, 높이. 높이를 보실게요.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런 모양이에요. 요 아이 가격은 한 개당 4만원. 4만원입니다.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고 흙 담았을 때도 적당한 무게. 그렇습니다. 모양새는 조금씩 달라서 뭐 그렇습니다. 이 아이 4만원짜리인데요. 지금은 이 아이 더 가지고 올래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없거든요. 이 아이 없습니다. 4만원짜리 두개 해서 8만원인데요. 두 개를 다 가져가시는 분께는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릴 거예요. 이 아이는 서인경분 15,000원짜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보시니까 11 나오죠. 내경은요, 9.5 나오고, 높이 11.5 나오는데요. 8만원 두개 가져가시는 분께는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낱개는 4만원, 두개 하시면 8만원, 8만원 다 가져가시면 15,000원짜리 선물 하나,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헛꼬집 겁니다. 요 아이 헛꼬집은요, 28,000원짜리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19 나오죠? 자, 여기 내경은 보시면은 17 나옵니다. 높이 18, 이렇게 나와요. 가격은 28,000원짜리죠? 요런데 웬 코사지냐고요? 예쁘죠? 코사지가 정말 화려한 예뻐요. 자, 요렇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빵빵하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코사지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한 쌍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살짝 깎인 느낌?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살짝 깎인 느낌인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죠. 뒤입니다. 뒤라서 아무 이상 없이 깎인 느낌인데 그거는 뭐올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울 때부터 여기서 만드시는 그 장인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깎아야 되는데 여기를 쑥 해서 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에 56,000원입니다. 56,000원에 여기에 또 뭐를 드리냐? 이 아이 성인경품 5,000원짜리죠. 5,000원짜리 두 개를 여기다 세트로 넣어드릴 거예요. 두개 하면 이 아이도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56,000원에 드려볼게요. 이번 아이도 헛꼬집, 이 아이도 헛꼬집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큰 대품입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사이즈 보시니까 26 나옵니다. 26 나오죠? 자, 높이 한번 보실게요. 높이는 얼마가 나오냐? 34.5. 34.5 이렇게 나옵니다. 늘씬하죠? 여기 그러면서 악세사리까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자, 다리 한번 보십시오. 다리는 코끼리 다리입니다. 다리는 코끼리 다리 이렇게 커다란 아이고요. 요의 가격은 7만원짜리입니다. 7만원입니다. 뒤에를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멋있어요. 요런 데는 또 유약이 살짝 안 묻었죠. 요거는 일부러 멋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요런 데도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유약이 안 발려졌다고, 물량이 아니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습니다. 요 아이 7만입니다. 큰 대품 한번 시체해 보십시오. 자, 요번 아이도 헛꼬집 거죠. 요 아이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요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는 2만원짜리죠. 자, 내경 재워드릴게요. 내경은 15 나옵니다. 높이.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도 12.5 나와요. 요 아이 2만원. 요 아이는, 요렇죠. 요 아이는 28,000원. 요렇게 코사지 달린 아이고요.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이 아이는 18.2 나옵니다. 내경은요, 16. 여기 안쪽 내경, 안쪽 내경으로 16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높이도 17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28,000, 2만 하면은 48,000원이죠? 이렇게 48,000원에 무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이가분입니다. 유아이 이가분은요, 창분입니다. 요런 아이도 창신문은 정말 예쁘죠? 유아이 가격은 한 개당 5만원짜리인데요. 자, 4만원씩 드릴 겁니다. 내경 재워드립니다. 19.2 나와요. 사이즈는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높이 보시니까 14.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유아이 5만원. 여기 살짝 까졌는데 요거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돌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 아이 5만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니까 5만원이죠? 이 아이 사이즈. 여기 사이즈는 내경은 같아요. 근데 키가 이 아이가 살짝 작아 보이네요. 이 아이는 13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더커 보여요. 제일 커 보입니다. 19.5 나오죠? 그리고 키도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순서 없이 들어오는 대로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 한 번에 다세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겠죠. 세 개를 이 아이 5만원짜리 세개 가져가시면 15만원인데요. 제가 4만원씩 드리니까 3, 4, 12, 12만원이네요. 세 개가 다갈 경우. 하지만 묶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낱개 4만원씩 드릴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도양분입니다. 요 아이 도양공방분이죠. 요 아이는 굉장히 유명하죠. 모유약으로, 그리고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죠. 잘 깨지지도 않아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8 나옵니다. 내경 7.2 나오고, 높이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위에는 넓고,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아지는 그런 사각.
그렇죠. 요아이 가격은 한 개당 12,000원, 5개 하시면 6만원입니다. 자, 6만원에 그냥 안 가죠. 요아이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짜리 두개 넣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옷, 내경 지어드립니다. 4.5 나와요. 높이 8.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다 요렇게 두개 넣어서 6만원에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이도 이제 몇 세트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도양입니다. 요 아이 도양은 그 유명한 도양, 그 높은 분, 장미분이죠. 요 아이는 이제 13,000원짜리죠. 자, 이렇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6.5 나오죠. 내경 5.5 나오고, 높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양은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죠. 13,000원짜리 다섯 개면 65,000원입니다. 자, 65,000원에 여기도 요 아이 두개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요 아이 두개 이렇게 넣어서 7,000원짜리도, 7,000원짜리죠. 이렇게 넣어서 6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이렇게 갑니다. 요 아이는요, 예운이죠. 7,000원짜리입니다. 자, 7,000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보시니까 8 나오죠. 내경 7 나옵니다. 높이 6.5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아이 4개 있습니다. 예운 거 4개 있고요. 요 아이 성인경분 10,000원짜리 3개 있습니다. 9 나옵니다. 내경은요, 8. 높이는 8 이렇게 3개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 도양 거 칼라 5가지죠. 7,000원짜리입니다. 자, 세트 5개고요. 5 나옵니다.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요, 5,000원짜리입니다. 토어 거죠. 보시니까 5.5 나오고 높이 12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다섯, 열, 19개. 자, 전체적으로 하시면 19개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냐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103,000원입니다. 103,000원인데 이 아이를요, 7만원에, 이 아이 7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번 아이는요,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너무 멋지죠? 멋집니다. 아주 작품이죠? 요 아이는 작품이에요. 이 아이가 미소도자 갤러리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예쁩니다. 예쁜데 가격 좀 합니다. 요 미소도자 갤러리는요, 요 누드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 이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1.5 나오죠. 내경은요, 10 나옵니다. 여기 내경도 1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높이 12.5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아이, 이렇습니다. 가격은 얼마냐고요? 가격 좀 합니다. 16만 8천 원. 이 아이가 16만 8천 원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도 큐빅이 반짝반짝 스타 같죠? 별 같습니다. 머리에 별이 이렇게 별이 4개 별이 5개가 아니고 별이 4개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다리도 아주 튼실합니다. 이렇게 여기 살짝 갈라짐 현상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안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주 날씬합니다. 자, 이 아이 16만 8천 원. 이 아이가 좌측이고요. 자, 우측은 또 어떻게? 우측은 요렇게. 예쁘죠? 상당히 예뻐요. 반짝반짝 예쁘죠?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 같습니다. 16만 8천 원. 이 아이는 그림 분이에요. 요런 아이에다가 그림 그리기가 정말 쉽진 않대요. 그래서 고가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자, 감상하셨나요? 이렇게 보시고 감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유아이 16만 8천원. 자,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같은 아이입니다. 미소도자 갤러리 같은 아이인데요. 이렇게 고가인 아이들을, 귀한 아이들을 왜 3개씩 담냐고요? 그거는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는 게 훨씬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런 아이들은 같이 이렇게 세 개도 같이 담아보고 두 개도 같이 담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도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한 개당 16만 8천 원입니다. 이 아이가 제일 좌측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사이즈는 안 잴게요.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얼굴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예쁘죠?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렇게 야시시한 애들이 너무 좋아요. 토끼가 야한가? 글쎄.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가 요 번호에서 첫 번째고요. 이 아이가 노란 아이가 가운데 거.
이 아이가 가운데입니다. 너무 야하죠? 글쎄, 여기다 뭐를 심어야지 정말 어울릴까? 이렇게 야합니다. 자, 야하면서 굉장히 멋져요. 요런 아이들을 야하다기보다 작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 번째입니다. 이 아이가 세 번째이고요. 이렇습니다. 정말 멋지죠?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가격은 한 개당 16만 8천 원입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같습니다. 사이즈 같아서 안 재고요. 자,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유유공방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 신상입니다. 이 아이는 26,000원짜리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따놨고요. 뒤에도 이렇게 따놨습니다. 그러면서 모양을 다 주셨고요. 컬러는 굉장히 빈티지합니다. 깨끗한 컬러가 아니고요. 빈티지하게 이렇게 컬러를 해주셨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13.5 나오죠. 내경 12.5. 자,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는 빨간 색깔이죠. 이 아이는 보라 색깔인데, 이렇게 또 빈티지해요. 색감이 그냥 뭐 깔끔하다기보다도 내추럴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색깔은 또 이렇게 내추럴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 가격은 한 개당 26,000원. 세 개를 하시면 78,000원이에요. 자, 8,000원도 떼어내고, 78,000원인데, 8,000원도 떼어내면서, 7만원에 가면서 이 아이 하나 더 올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만원에 이 아이가 좌측이고요. 자, 우측은 어떻게 가느냐? 우측은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빨갛다기보다, 이 아이보다 더 색깔이 더 흐립니다. 이렇게. 컬러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녹색깔인데 또 이렇게 예쁘죠? 컬러는 내추럴하고요. 자, 여기에는 또 이렇게 이 아이가 얘 안고 하나 12,000원짜리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7만원에 드릴게요. 자, 요번 아이는요, 두루공방입니다. 이 아이 두루공방은요, 멋져요. 굉장히 멋지고요. 이렇게 아주 단단해. 꼭 차돌멩이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루공방은요, 설명할 때꼭 차돌멩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13.5 나옵니다. 내경 11.5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는 19.5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 12만원 붙어 있네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저도 모릅니다. 이 아이 12만원짜리를요, 10만원에 드릴 거고요. 자, 이 아이는. 자, 이 아이는요, 15 나오네요. 내경은 13 나오고, 높이 13 나오는데요. 요런 아이들, 그 수연, 그 묵둥이, 그러니까 뭐야, 군생 아이들 심으면 정말 예뻐요. 한 분께서 여기에다가 수연을 심어 식재해서 가셨는데, 와,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 컬러하고 수연 빨간 아이하고 아주 조화가 잘 되더라고요. 이 아이 7만원짜리 5만원에 드릴 거고요. 이 아이 12만원짜리 10만원에 드릴 겁니다. 그렇게 낱개로 가져가시면 그렇게 드리고요. 한 분이 두개다 가져가시면 14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번 아이도요, 유유공방입니다. 요 아이는요, 16,000원짜리죠. 이렇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1.5 나옵니다. 내경 10.5 나오죠. 높이 19.5 이렇게 나와요. 요런 아이들 입구가 넓어서 식재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유유공방은 특징이 나무하고 집이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 아이 유유공방 컬러 노랑입니다. 이 아이 주황, 빨강, 이 아이 먹 색깔은 굉장히 또 멋지죠.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깔끔하니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그린 녹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보라 색깔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가 있네요. 16,000원짜리 여섯 개면 96,000원입니다. 96,000원인데 이 아이 노란 색깔이 하나가 딱 남아. 노란 색깔 하나가 딱 남는데 어떻게 해 좋을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7개 드리면서 96,000원에 드려볼게요. 이 아이 딱한 분이니까요.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이번 아이는요, 서인경 분입니다. 자, 이 아이 서인경 분은요, 자, 사이즈 한번 먼저 보시고, 13.5 나옵니다. 내경 11 나오고요. 자, 높이 15.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 좀 하죠. 자, 이 아이 오늘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해서 이 아이 45,000원에 그리고 이 아이도 45,000원에 이렇게 드려볼게요. 자, 묵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걸로 45,000원, 45,000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45,000원에 무택배 보내드릴게요.
이번 아이는요, 노화 공방군입니다. 이 아이 노화 공방군은요, 이렇게 예뻐요. 요런 아이입니다. 원형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제목이 야생화죠. 자, 야생화입니다. 자, 여기 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요런 아이들, 로즈마리. 이렇게 야생화인데요. 이 아이는 그 양귀비죠, 양귀비. 그리고 기법을 조금 그 남달라요. 어디에서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10이 나오죠. 내경은 11 나오고요. 높이도 이렇게 9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요런 아이들 하나 올려도 거뜬하게 아주 예쁘게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지금 식재를 못했는데요. 어제 너무 바빴어요, 사실. 요렇게 한번 요거 해볼게요. 와, 와. 짠. 짠. 요렇게. 요렇게 식재를 해놓으면 요렇게 예쁜 아이예요. 요렇습니다. 요렇게. 어떠신가요? 자, 여기 좀 모래는 흘렸지만은 흙은 흘렸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자, 이 아이가 58,000원짜리입니다. 아우, 이거 여기 올리니까 진짜 제격이네. 예쁘죠? 너무 예쁘네. 이 아이 이름을 몰라. 이 아이가 58,000원인데요. 5만 원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거죠. 로즈마리. 이 아이도 로즈마리 정말 예뻐요. 자, 이 아이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 아이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예뻐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해보실게요. 흙 털고 나면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 하나씩 탁 올리면은 정말 예쁜 그런 아이고요. 자,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잔잔한 꽃, 토끼가 또 잔잔히 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잔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법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쁜 아이고요. 이 아이 똑같은 아이인데 여기는 아래 잔잔이가 노란 꽃으로 되어 있다면 이 아이는 잔잔이가 이렇게 파란 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고요. 자, 이 아이는 뭉게구름 같아요.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58,000원짜리를 5만 원씩 드려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식재 넣으면 이렇게 예쁘다는 거. 그렇죠. 제가 지금 실제로 흙을 빼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아주 그만이에요.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선택 사항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야생화도 예뻐요. 로즈마리도 예쁘고요. 뭉게구름도 예쁘고 이렇게 잔잔한 야생화도 예쁘답니다. 58,000원짜리를 5만 원씩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노화공방입니다. 요 아이는 큰 사이즈예요. 요 아이는 큰 사이즈. 저는 여기다가 프리모리를 이렇게 식재를 해봤는데요. 예쁘지 않나요? 네, 예쁩니다. 예뻐요. 네,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예뻐요. 아주 요 아이가 요런 디자인이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실게요. 18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18 나오죠. 내경은 17,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그거죠. 요 아이는 양귀비. 요 아이 양귀비인데요. 이렇게 나비까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요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화분 자체도 아주 단단해요. 묵직합니다. 요 아이는 솟물냉과 아주 묵직해요. 근데 안에 보시면 또 솟물레 자국도 없고 아주 깔끔해요. 작업이 완성도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다리는 굽으로 되어 있고요. 요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하나 있죠. 이 아이는 로즈마리인데요. 이 아이 또한 또 로즈마리도 예뻐요. 이렇게 나비가. 꽃에는 벌이, 나비가 이렇게 날아들죠. 여기는 벌이 없고 이렇게 나비를 그려주셨는데요. 로즈마리와 은방울꽃. 굉장히 예쁩니다. 화려하죠? 화려하진 않고 은은합니다. 굉장히 은은해서요. 식재를 해놨을 때 이렇게 빨간 아이들 올려도 좋겠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어떠신가요? 요런 아이들 나란히 놓으시고 보시면 정말 예쁠 듯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비가 앞으로 오게끔 화려하죠?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요 아이 가격쯤 합니다. 노화 공방꺼죠. 노화 공방꺼도요, 가격은 합니다. 한 개당 15만 원이에요. 요렇게 한 개당 15만 원이니까요. 요 아이도 살짝쿵 해드릴게요. 요 아이도 14만 5천 원씩. 5천 원 할인해서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 좌우 아니시면 로즈마리 아니면 양귀비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아이예요. 네, 요즘 아이입니다. 요즘 아이는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그 예은분이죠. 예은분의 이 아이는 원사각, 물레사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니까 18 나옵니다. 자, 내경은요, 16 나오고,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다리는 이렇게 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블루 색깔이죠. 이 아이는 솜물레예요. 이렇게 솜물레 자국 나죠. 그리고 물컹한 곳이십시오. 아주 깔끔하니 예쁩니다. 이렇게 깔끔하니 예쁘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여기 멀로를 이렇게 식재를 해놨어요. 멀로를 이렇게 식재를 해놨는데 요 아이 멀로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진짜 요 아이 7, 8년 된것 같아요. 제 거는 지금 아이들이 다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아이들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저희 매장에 한 언니하고 오셔갖고 뭘로 이렇게 칼라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처음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 아이는 그린 색깔이죠. 그린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빨간 색깔인데요. 빨간 색깔은 이 아이가 솜물레다 보니까 사이즈는 조금 작아요. 자, 보실까요? 16 나오죠? 많이 작네. 많이 작습니다. 이 아이 뺄게요. 자, 이 아이. 자, 이 아이도 보시니까 17.5 나와요. 요게 기본 같아요. 그리고 15. 네, 맞습니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컬러감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한 개당 36,000원이에요. 자, 좋으신 컬러 선택해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요 아이는 묵지 않은 거예요. 자, 묵지 않은 거니까 요런 식으로다가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이렇게 두개 가셔도 되겠고 하나 가셔도 되겠고 요 칼라 좋으시면 요 칼라도 빼드리고 아, 저 저기 있구나. 네, 저기 있습니다. 좋으신 칼라로 적어주세요. 가격은 한 개당 36,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예은분입니다. 요 아이 예은분 15,000원짜리 신상입니다. 요 신상 정말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가 뭐 엄청 커서 좋다는 게 아니라 12,000원짜리보다 위에죠. 24,000원짜리보다 아래죠. 그런데 식재해놨을 때 예쁘고 화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신상 이렇게 핫하게 나온 신상이고요. 10 나옵니다. 내경 7.5 나오죠? 높이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요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 다 빠지고 없어요. 한 박스가 들어왔는데 요 아이는 지금 요 주황 색깔은 다 빠지고 없답니다. 그래 요 지금 오늘 영상에서 요불요 주황 색깔이 필요하신 분은 요 아이 빼달라면 빼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은 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칼라 보실게요. 자, 요 아이 칼라는요 블루입니다. 블루 색깔 굉장히 예뻐요. 자, 저는 블루 색깔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해봤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그런 아이를 한번 여기다가 식재를 한번 해봤고요. 요 아이는 블루죠. 블루 색깔입니다. 요 아이는 보라 색깔인데요. 보라 색깔에다가 루비 틴트 이름이 어려워. 나는 다육이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아이 보라 색깔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합식을 했습니다. 두 개를 합식할 때는 이 아이가 적은 사이즈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 보실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 빨간 색깔에다가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해봤는데요.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가 레드벨벳이래요. 레드벨벳. 근데 양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자, 초항 색깔은 지금 보셨고요. 이 아이는 녹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그린 색깔이죠. 그린 색깔. 이 아이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아이가 뷰티. 크리스피 뷰티. 이 아이 비싸더라고요. 이 아이 제법 큽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아이가 가격은 개당 15,000원 보실게요. 이 아이는 빛입니다. 빨강입니다. 자, 여기에 이 아이 베이지 올라가고요. 노랑 올라갑니다. 이 아이는 그린 색깔이고요. 분홍색 올라가고요. 이 아이는 블루. 여기에 흰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보라 색깔. 이렇게 9가지 색깔 현재 있습니다. 주황 색깔이 다 빠졌죠? 없습니다. 자, 여기서 10개를 다 하실 분은요, 저기 주황 색깔을 제가 저 아이 빼드릴게요. 저 아이 빼드리면서, 저 아이를 3일 썼습니다. 3일 쓴 대가로다가, 저기에 심어져 있는 그린 서프 저 아이까지 드릴게요. 10개 가져가시는 분께는 저 그린 서프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요렇게 해서 10개, 요 다육이까지 해서 10개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시면 그냥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15,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예음분 요 아이는 도엔도 사각 신상이죠. 자, 요 아이 가격은 24,000원짜리라고 어제도 제가 여기 실방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자, 저는 요렇게 블루 색깔 했다가 수연을, 군생을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식재를 해놨는데요. 어떠신가요? 자, 이렇습니다. 아주 딱입니다. 요 아이가 빨갛게 물들으면 요 아이, 요 화분 색깔하고 아주 찰떡이겠죠? 이렇습니다. 사각이라서 정리하기 좋고 아주 딱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지 않나요? 네, 예뻐요. 아주 예쁩니다. 자, 이렇게 식재를 해봤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24,000원짜리입니다. 보시니까 14 나오죠? 내경은요, 12.8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10.5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은요, 가격은 개당 24,000원. 24,000원짜리입니다. 자, 컬러 보실게요. 자, 이 아이는 그 유명한 주황 색깔, 이 아이는 빛이 그린입니다. 노랑이고요. 흰 색깔입니다. 블루고요. 이 아이는 베이지 색깔이라고 할게요. 빨강입니다. 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분홍 색깔이에요. 이렇게 10가지 컬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10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자, 올릴게요. 어이구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10개를 다 하시면 24만원이에요. 24만원인데요. 만약에 10개를 다 가져가시면 블루 색깔은 요 수영까지 이렇게 넣어 드릴게요. 블루 색깔은 수영까지 이렇게 넣어 드리면서 24만원에 가는 거고요. 아니시면 여기서 좋으신 컬러 선택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가격은 한 개당 24,000원. 10개 하시면 수영 포함해서 24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는요, 캔디분입니다. 요 아이 캔디분요, 1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6.5 나옵니다. 내경은요, 5 나오고, 높이 9.5 이렇습니다. 요 아이 캔디분. 가격은 한 개당 14,000원. 여기 스티커 번호 다 붙여놨습니다. 자, 요 아이는 24번입니다. 24번이죠. 그리고 요 아이는 25번. 요 아이는 25번입니다. 요 아이는 26번. 26번이에요. 27번입니다. 요 아이는 27번. 자, 28번. 28번입니다. 요 아이하고 같은데요. 요 아이는 옷 색깔이 좀 빨갛고 요 아이는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죠. 그런데 옷 색깔이 조금 달라서. 그리고 요 아이는 29번. 빨간 모자. 요 아이가 30번. 겨울이네요. 옷 보니까 겨울. 요 아이 31번. 요리하는 캔디. 31번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묵지 않은 거예요. 가격은 한 개당 14,000원이고요. 좋으신 숫자, 여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프로방스입니다. 이 아이는 프로방스 4개씩 한번 묶어서 가볼게요. 자, 이 아이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보시니까 9 나옵니다. 내경은요, 8.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24입니다. 자, 24. 꽃 색깔 한번 보실게요. 잔잔있고, 유아인 잔잔있고 파란 거죠. 여기는 잔잔있고, 분홍 색깔로,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있고, 같은 색깔끼리 있고, 이렇게 해봤고요. 바지 색깔은 다 다르게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24,000원짜리 4개 하시면 96,000원입니다. 96,000원에 유아인 18,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96,000원이고요. 자, 우측은 어떻게 가느냐? 자, 우측은 이렇습니다. 우측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여기에도 꽃 색깔이 분홍 색깔이죠? 파랑이죠? 이렇게 4개를 해봤습니다. 이 아이도 4개 하면서 96,000원에 이 아이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얹었습니다. 18,000원짜리. 자,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제가 꽃 색깔과 바지 색깔을 다 맞췄습니다. 단지 뭐만 틀리냐면은 요 아이 색깔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놨으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세요. 자, 요번 아이도 플로방스인데요. 요 아이도 이렇게 해봅니다. 자, 요 아이는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자, 컬러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예쁜 아이,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서 96,000원에 요 아이가 좌측이고요. 우측은 이렇게 갑니다. 우측도 같아요. 꽃 색깔 파란 거두개 있죠. 분홍 색깔 두개 있죠. 요 아이 18,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따라가죠. 자, 18,000원 사이즈를 아까 안 재워드렸네. 자, 18,000원짜리 사이즈는 10.4 나옵니다. 내경은 9.5 나오고요. 높이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도 18,000원짜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96,000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또 UI도 좋으신 거 좌우 이렇게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컬러풀하니 예쁘죠? 암만요, 예쁘고 말고요. 좋으신 걸로 가져가세요. UI도요, 프로망스인데요. UI는 18,000원짜리죠. 이렇게 18,000원짜리 앞에서 사이즈 보여드렸는데요. 10.5 나오네요, UI는. 그리고 9.5 나오고, 높이 7 이렇게 나옵니다. 파리가 있어. 자, UI는 이렇습니다. 18,000원짜리,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UI도 이렇게 있는데요. UI 가격은 한 개당 18,000원, 세 개를 하시면 54,000원입니다. 4,000원 떼어내고 5만원에 UI가 좌측이고요. 우측은 이렇게 해봅니다. 자, 우측은 또 이렇게 해봅니다. 예뻐요. 사랑스럽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자, UI가 우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UI 5만원. 5만원, 5만원, 3개씩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UI 4,000원씩 제가 할인해 드렸습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세요. 자, 요번 아이까지. 요번 아이까지요. 요번 아이도, 3개 묶어서 5만원씩 드릴 겁니다. 54,000원짜리를 5만원에 이렇게 드립니다. UI가 우측이에요. 조금 너무 가까이 붙었나? 자, UI가 우측입니다. UI가 좌측이에요. 어느 걸 가셔도 다 예뻐요. 사이즈 좋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안 재도 되겠죠? 두번 재어드렸으면 안 재도 됩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세요. 요번 아이는요, 양이분이죠. 양이분 저기 뒤에 계속 서 있었잖아요. UI는 9만원, 9만원인데요. 정말 예뻐요. 요즘 나오는 신상입니다. 다리를 보면 아시죠? 이렇게 굽으로 되어 있죠? 신상입니다. 그러면서 9만원. 이렇게 사이즈 보실게요. 16.5 나오네요. 내경 14 나오죠? 자, 높이는요, 높이는. 26.5 나옵니다. UI 9만원. 자, UI도 9만원이에요. UI는 100자. 보시니까 15.8. 자,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요,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UI도 9만원, UI도 9만원, 9만원, 9만원입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진사면 진사, 100자면 100자 해주시던가,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플로와 수제화분을 할 겁니다. 플로하고 플로방스하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어느 걸 하나 빨리 다 팔아야 돼. 자, UI. UI요, 플로와 수제화분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니까 8 나옵니다. 4경 7.6 나오고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너무 웃기네. 자, 10 나옵니다. 자, UI는요, 박음질 해놓은 것처럼 한땀한땀 이렇게 멋지게 멋지기보다도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플로아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UI는 블루 색깔입니다. 그리고 UI는 노란 색깔이에요. 자, UI는 노란 색깔. 여기에 플로아가 노란 색깔이니까 훨씬 더잘 보이네요. 자, 이렇습니다. 가격은 UI 작아도 36,000원짜리예요. 36,000원짜리 두 개면 76,000원인데요. 두 개에 얼마에 드릴까요? 두 개에 6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개에 68,000원. UI는요, 노랑하고 여기는 그린 색깔, 녹 색깔. 여기는 블루죠. UI는 녹 색깔입니다. UI가 사이즈가 살짝 작은데요. 그 소믈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개에 68,000원, 두 개에 68,000원.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또 뵐게요.